쉴라는 미인 대회에 참가하고 있어요. 다음 무대는 30분 후에 진행돼요. 쉴라는 탈의실에 물건을 두고 밖으로 나가 전화 통화를 해요. 그 후 돌아와서 누군가가 자기 의상을 찢어놓은 걸 보게 돼요. 쉴라는 화가 나서 경쟁자들에게 질문해요. 밀리는 난 화장을 하고 있어서 의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었어. 그리고 주변을 둘러볼 수 없었어. 라고 말했어요. 첼시는 난 화장실에 있었어. 점심에 뭔가를 잘못 먹은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사벨라는 말했어요. 난 의상실 밖에서 구독자들을 위한 이야기를 촬영하고 있었어. 누가 거짓말하고 있죠? 릴리요, 화장을 받고 있었다고 했는데 왜 마스크팩을 해서 화장을 망쳐놨을까요? 쉴라는 새 드레스를 찾으러 창고로 갑니다. 갑자기 문이 뒤에서 닫혔어요. 문을 열려면 여덟 글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해요. 쉴라는 5분 안에 무대에 올라야 해요. 그녀가 암호를 푸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벽에 걸린 이 그림이 힌트예요. 쉴라는 파라다이스로 들어가야 해요. 쉴라는 문을 열고 소름 끼치는 쥐들과 마주쳐요. 쉴라는 도망을 쳤고 지하실에서 길을 잃었어요. 쉴라는 무대를 통하는 이 세 개의 문을 발견해요. 하지만 각각의 문 뒤에는 위험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문 뒤 바닥엔 끊어진 전선과 무릉덩이가 있어요. 두 번째 문 뒤에 전갈 한 마리가 쉴라를 물어뜯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는 산 정상으로 통하는 마법 포털이 있어요. 쉴라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겠나요? 첫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해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쉴라는 전선 아래로 기어갈 수 있어요. 쉴라가 무대에 올라가자 객석에서 이상한 세 가지 디테일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보이나요? 이 여성분을 자세히 보세요. 책을 거꾸로 들고 있어요. 이 음악가는 줄도 없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중 속에 밴더도 있어요. 쉴라가 미스 진이 됐어요. 그녀는 다이아몬드 티아라와 상금을 받았어요. 그녀는 무대 뒤로 가요. 그런데 갑자기 건물의 모든 불들이 몇 초간 꺼져요.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쉴라는 누군가가 자신의 티아라를 훔쳤다는 걸 알게 돼요. 그녀는 세 명의 경쟁자를 신문했어요. 조이는 난 네 싸구려 티아라는 갖고 싶지 않아. 우리 아빠는 억만장자야. 라고 말했어요. 자스민은 누군가 어둠 쪽에서 날 미치고 내 드레스를 긁었어. 라고 말했어요. 레이첼은 너가 바닥에 떨어뜨린 게 틀림없을 거야. 더 잘 찾아봐. 라고 했어요. 누가 티아라를 훔쳤나요? 조이요. 그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밑에 숨겨져 있어요. 다음날 쉴라는 소름 끼치는 성에서 깨어났어요. 사악한 마녀가 그녀를 원숭이로 만들었어요. 흑마법을 깨려면 쉴라는 마법을 써야 해요. 하지만 마법책은 상자 안에 잠겨있어요. 잠금 장치는 6자리 암호를 필요로 해요. 쉴라가 상자 여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상자 위 선반에 정확히 6개의 촛불이 있어요. 힌트예요. 각 양초에는 특정 개수의 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암호는 2, 4, 3, 6, 2, 1이에요. 쉴라의 동네는 네 채의 큰 집이 있어요. 네 채 모두 한 줄로 서 있고 빨간색, 초록색, 흰색, 파란색 등 다른 색으로 되어 있어요. 존스 부인의 집은 초록색 집의 왼쪽 어딘가에 있어요. 줄에서 세 번째 있는 집은 흰색이에요. 스네이크 부인은 빨간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탈 부인은 어느 쪽 끝에도 살지 않아요. 하지만 파란색 집의 오른쪽 어딘가에 살아요. 한편 딜런 부인은 네 번째 집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집은 빨간색이 아니에요. 누가 어디에 살고 각각의 부인들의 집 색깔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단서를 통해 우린 첫 번째와 세 번째 집은 빨간색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딜런 부인은 네 번째 집에 살기 때문에 빨간 집을 소유한 스네이크 부인은 두 번째 집에서만 살 수 있어요. 크리스탈 부인은 어느 한쪽 끝에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흰색인 세 번째 집에서만 살고 있을 거예요.
존스 부인의 집은 초록색 집 왼쪽 어딘가 있는데 그 뜻은 딜런 부인이 네 번째 집에 산다는 뜻이죠. 존스 부인은 첫 번째 집에 살고 파란색이에요. 가짜 선생님을 발견할 수 있나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진짜 선생님이 아니라 배우예요. 자세히 보세요. 화면 상단에 녹화 중 카메라 아이콘이 있어요. 두 친구가 강을 건너고 싶어요. 반대편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배를 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배는 한 번에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어요. 배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리고 밧줄이나 비슷한 속옷은 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두 사람 모두 보트를 이용해 강을 건너는데 성공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들은 강 건너편 기슭에서 출발했어요. 조시와 밥은 쌍둥이예요. 조시는 아내와 함께 살고 밥은 혼자 살아요. 누가 조시인지 알아맞힐 수 있나요? 첫 번째 남자요. 화장실에 칫솔 한 쌍이 있는 반면 밥은 하나만 갖고 있네요. 시간 여행자가 이 파티에 참석하고 있어요. 누군지 찾을 수 있겠나요? 이 숙녀분의 신발이 아주 오래되어 보이네요. 적은 취업 면접을 보기로 되어 있는 으스스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잠갔고 적은 이제 갇혔어요. 그는 한동안 돌아다니다가 이 네 개의 문을 보게 돼요. 또 메모도 발견해요. 3번 문만이 면접장으로 연결된다. 나머지 문들은 당신을 블랙홀로 데려갈 것이다. 행운을 빈다. 저기 올바른 문을 고른 걸 도와줄 수 있나요? 문에 있는 기호들은 사실 숫자예요. 그래서 적은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해요. 전 당신에게 말을 하고 당신은 내게 말을 해요. 매일 당신은 나를 붙잡아요. 하지만 난 당신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난 무엇일까요? 저는 당신의 휴대폰입니다. 한 신사와 숙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검은 머리를 한 사람이 저는 신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금발 머리를 한 사람이 저는 숙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적어도 이들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했어요. 두 사람 각기의 머리 색깔을 추측할 수 있나요? 한 명만 거짓말을 했다면 그들은 둘 다 신사이거나 숙녀일 거예요. 그러므로 둘 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여자가 검은 머리고 남자가 금발이라는 뜻이죠. 이 사진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나요? 병 안에 우유가 없어요. 이 사진에서 이상한 게 보이나요? 거울에 반영될 이미지가 비춰지지 않고 있어요. 뱀파이어를 찾을 수 있겠나요? 여기 이 남자요. 피오나는 어린 마녀예요. 그녀는 유령이 나오는 성에서 이 네 개의 문을 발견해요. 피오나는 포털 중 하나를 선택하고 들어가요. 첫 번째 포털에서 도시 소음이 들려와요. 두 번째 포털에서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포털에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에서 종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피오나는 어느 포털로 들어갔나요? 피오나의 더러운 발자국이 세 번째 포털로 이어지고 있어요. 소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그냥 마술 트릭일 수도 있어요. 빌리는 곧 무너질 것 같은 고층 빌딩의 지붕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 네 개의 엘리베이터 중 하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엘리베이터 뒤에 늑대 인간이 숨어 있어요. 빌리가 두 번째 엘리베이터를 선택하면
수백 미터 아래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엘리베이터 곳곳에 엄청난 독을 가진 뱀이 기어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돌연변이 전갈들이 네 번째 엘리베이터 안에서 빌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만 물려도 빌리는 영원히 잠들게 될 거예요. 빌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거요. 하늘을 보세요. 달이 가득 차지 않았으니 늑대 인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레이첼은 주차장에서 예전 학교 친구 3명을 만났어요. 세 사람 모두 레이첼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자신들의 새 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멜라니는 난 내 차가 독특하게 원했어. 그래서 이걸 샀지. 라고 말했어요. 피터는 난 초보자라서 가장 싼 중고차를 구입했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만다는 난 대가족이라서 큰 차를 샀어. 라고 말했어요. 레이첼은 거짓말쟁이를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요? 사만다예요. 그녀의 열쇠가 자동차 로고와 일치하지 않네요.